건강하시죠? 아, 고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건강 얘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불총을 들고 나왔어요. 이 불총을. 여기 교육이라는 단어하고 뭐 효에 있는데 우리 민족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위치예요, 위치. 자식의 위치가 어딘가? 부모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잘 보세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이 늙을 노자 몸은 위에 있어요. 이게 늙을 노자 몸이라고 그래요. 자식을 상징하는 요 자식 자, 아들 자 자, 여기. 요 자식입니다. 어디 있어요? 부모님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는 자식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 당연히 해야 하는 길, 이것이 효도의 길도자예요. 효도 효자와 길도자. 당연히 가야 하는 길. 그러면 요즘 자식들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요 자식이 요즘은 어디로 갔냐면 요렇게 갔어요. 이렇게 옆으로 왔어. 부모님 옆으로. 그러다가 가끔씩 부모님 머리 위로 올라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회초리 맞아야 돼요. 자, 이 자식이 옆으로 간 걸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빠 뭐 해? 엄마 알았어, 갔다 올게. 할아버지 안녕. 반말을 해요. 요즘 대부분 반말을 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장유유서도 없고 하늘 같은 부모님을 무엇이 어째 반말을 감히. 그런데 잘 보세요. 부모들은 또 그걸 이쁘다고 받아들여.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밥 먹었어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책 몇 페이지 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존댓말을 해요. 이놈의 세상이 거꾸로 된 거지. 효도는 일백행실의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뿌리야, 부모님은. 그 뿌리에서 우리가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중요한 효정신이 지금 망각되어 가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훈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워서 이런 회초리 교육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족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해야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없어야, 안 아파야, 탈이 안 나야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지킬 것 지켜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치고 그래야 뭐요?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라는 것, 우리 민족은 효와 예를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예는 예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정말 정성들에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풍성하게 음식을 담아서 올리죠. 음식을 이렇게 잘 담아서 풍성하게 해서 신들에게 하늘 땅 별, 달, 해님께 예, 기도하는 데서부터 예라는 것이 기원되고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이 글자를 본떠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진리를 우리 인간의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해가 1년 365일 있는 게 아니고 밤에게 양보를 하는구나. 달은 1년 365일 계속 달만 있는 게 아니라 해한테 양보를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질서죠? 예라는 건 질서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거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양보를 이렇게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예절이다. 그래서 예절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배려다. 속 터져봐. 맨날 속 터지고 속에 천불 나는데 그 사람 병 안 들겠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 사회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도 건강 장수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건강. 오늘 주제, 무병장. 이게 사람인이고요. 사람인 옆에 이게 세울 건자예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서서 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해. 우리는 아, 움직이는 존재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순간 식물 인간에 가까워진다.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고루고루 잘 배까지 챙겨주세요. 그래야지 건강한 겁니다. 두루두루 내 몸이니까 다. 소중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두 번째로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동물이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온몸을 움직여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진동요법이 좋다. 진동. 몸을 진동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어요. 이 발을요, 갯발 짓는다 그러죠? 이렇게 딱 올려요. 이렇게 올려, 갯발을 짓고, 온몸에 힘을 빼고, 떨어지는 거요. 그러면 충격이 와요, 안 와요? 충격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충격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세포들이 좋아서 막, 엔돌핀이 솟고 세포들이 좋아서 난리 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있어요. 이 온몸을 두드려주는 거, 이게 진동요법이라고 그러세요. 온몸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툭툭툭툭툭툭 내 손으로 이렇게 온몸을 두드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고 일로 일로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자, 웃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웃어요. 하하하하. 이상하게 이렇게 웃더라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아래 하자. 하심.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하하. 한번 해볼까?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히히히히 웃는 분들이 있어. 히히히히히. 이래 웃는 분들은 기쁠 히자. 기뻐서. 그래서 히히 낙낙거린다 그러잖아요. 히히 한번 해볼까요? 그냥 웃어보세요. 내가 좋아요. 시작. 많이 웃으세요. 웃음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일일 청한 일일 선이니라. 자, 명심보감 말씀인데 하룻날 맑고 한가하니 하룻날 신선이더라. 신선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말이요. 여기 있어도 신선이요. 내가 똥을 밟고 똥 위에 누워 자도 내가 신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늘 내 머리와 정신과 이 정신이 맑고 한가롭다면 나는 늘 신선의 경지에 사는 것이다. 망족은 이지적야니라. 흔들흔들. 자, 이거 장자께서 한 말인데 망족이란 것은 발을 잇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건 어째서 그러냐, 신발이 딱 맞기 때문이다. 적합할 적자예요. 발을 입고 사는 것은 신발이 딱 맞기 때문이다. 만약 신발이 크거나 적거나 구멍 났으면 어때요? 발 걱정 돼요? 안 돼요? 발 걱정 되지. 역할론이에요, 역할. 조명 역할이 있고, 이거 마이크 역할이 있고. 그럼 나는 나의 지금 자리에서 이 신발처럼 딱 맞는 역할을 하고 살았는가? 이걸
장자께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못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아,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랬구나. 난 자식인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못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랬구나, 아팠겠구나.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신발처럼 나도 역할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고민해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속뜻이 있습니다. 속뜻.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신발이 있어서 지가 똥도 밟고 흙도 밟고 가시도 밟아주고 그랬고 따뜻하게 해줬고, 그러면 이 신발에게 우리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발 한번 안아봐 주셨어요? 신발한테 뽀뽀 한번 해줘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 그럼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니 받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그것이 건강해지는 비법이고 행복해지는 비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집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 하나에도 감사하고, 이 불빛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정말로 질 높은 삶을 산다 할 수 있다. 이렵폐목 불견태산이니라. 흔들흔들 나뭇잎 하나가 내 눈을 가리니까 태산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었다, 이게 그 얘기요. 나뭇잎은 별것 아닌 하찮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나뭇잎이지만 내 눈을 가리면 태산도 안 보인다, 무섭다 얘기죠. 작은 것이라도 시프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암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으로 봐서 조그만 놈인데 어디 딱 붙어 있으면 어때요? 나를 잡아뜨려 버리잖아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말이요. 이거 별것 아닌 것이지만 해도 그게 1년, 2년, 1시간, 2시간 쌓이면은 이것이 180도로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실천할 것인가, 실천 안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시고요. 움직이는 거 하나, 요소 중에 고루고루 균형 있는 식단, 주로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자연에서 얻는 음식들 고루 드시는 거. 먹는 게 몸에 영향을, 건강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잘 쉬어야 돼. 그 잠을 안락하게 잘 주무셔야 돼. 먹고 쉬고 움직이는 요거 사이클만 잘 하시면 무병장수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외에 정신적이고 심적인 건강도 같이 따라줘야 균형이 맞는 질 높은 행복, 질 높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